잠깐만, 우리 형, 우리 3명 남았어. 이제 새 무대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음 무대 어떤 무대죠? 이분은 뻥스케 타팔의 비주얼 탑입니다. 일단 잘생겼고요. 몸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소름 끼치기까지는 잘생긴 편은 아닙니다. 네. 어? 아, 이경이다. 이경이다. 도망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개그맨인지 개우인지 애매한 하이브리드 개배우 이경 씨입니다. 일단 가서 갔다 오겠습니다. 이경아, 이경아, 너 할 수 있어. 너 예선 때 진짜 제일 멋있었어. 이경, 네가 예선 1위였던 거 알지? 그래. 아, 지금 아 나갔어요, 나갔어요. 에이구, 저 쟤는 좀 별로예요. 이경이가 곡 선택이 좋지 잘하는 노래는 아니야. 아, 몰라요, 왜 넌? 야, 아, 몰라요. 그 입맛 돌아간답니다. 긴장, 아, 매우 반성. 긴장이 풀려가지고. 신호도 봐봐, 신호도. 긴장 풀리면 막방을.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다양하게 인사드리고 있는 네, 배우 이경입니다. 소름 끼치게 잘생겼다. 아, 지금 너무 떨려서 아, 숨이 깊게 안 들여마실 정도로 너무 떨린데 아, 일단 먼저 같이 했었으면 좋겠어갖고 제가 살짝 알려드리고 같이 좀 맞춰서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짜리리라라 짜짜짜짜짜. 그럼 다 같이 짠짠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짜리리라라 짜짜짜짜짜.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맞습니다. 이거는 안 머리가 좋아 제가. 아니 우리 이름만 얘기하고 바로 시작 음악 주세요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노래 주세요. 짜리리라라 짜짜짜짜짜. 짜짜짜짜짜. 빛이 들어오면 자세를 뜯어놓는 그렇게 너의 눈빛을 보고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트로트 같지가 않아. 꺾어줘야지. 트로트는 꺾어줘야지. 뒤집어 줘야지. 흔들고 꺾고.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너에게만 너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작은 말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녹색지대, 녹색지대. 플라이 투 스카이. 누구야?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짠짠 짜짜라 짜짜짜. 짠짠 짠짠. 우리 어, 노을이다. 야, 박원성, 박원성. 어, 김성우 형이다. 아, 세다. 너만양 내게 예뻐도 이로 내 마음 설레게 해. 항상 어두웠던 것들도 어딘가 빛나고 있는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이제 좀 트로트 같다. 아 약간 뻥기를 줬네.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작은 말 모든 게 커져만 가.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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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를 알게 된 뒤 보이는
이렇게 신난 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진짜 이거 날개를 달았구나. 나에게 봐 준비된 선물 같아. 작은마 모든 게 커져만 가. 그냥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깊은 사랑에 빠진 순간. 잘했다. 지금 이 세 분 딱 보잖아요. 양파 사이에 난 싹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까지 이 깜짝 등장한 가수 중에 연기자가 가장 많이 놀랐어요. 예. 상상도 못했고요. 예예. 예. 노을 하면 일단 지금 우리나라 이제 탑 정말 실력으로는 다 인정할 정도인데 상상을 못했어서 너무너무 연습 때 목소리 들으셨는데 모르셨어요 그때도? 그냥 성대가 젊은 줄로만 알았지. 아~ 상상을 진짜? 못했습니다. 네.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네. 노을 진짜 발라드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트로트는 사실 난 별로였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You don't have to cry 짠짠. 아, 맞아. 맞죠? 짠짠만 넣었지. 짠짠만 넣었어. 이경이 거의 1등이라고 난 생각을 해. 노을 우리가 붙잡고 동심었지 만나도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멋있었어, 멋있었어. 무대 어떠셨어요? 그래도 이게 트로트로 가다 보니까 트로트 노래가 아닌 걸 트로트처럼 부르려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이쪽에서 난리 났어요. 어떻게 발라드를 완벽하게 하는 팀이 트로트까지 저 정도로 영역을 넘나들면. 아, 형 사람 죽이는 애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인생을 배웁니다, 형님. 야, 형 키워주십시오. 좋은 사람이네요, 형님.